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보고 싶다. 너무나 많은 불합리하고 나쁜 인습이나 관습 또는 사회적 규범들, 더 나아가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변화시켜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짜증나고 답답한 현실의 보이지 않는 벽 같은 것들 때문에 좌절하게 되거나 그냥저냥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젊은 혈기로 내가 바꿔버리라 이 어지러운 세상을 하고 마음을 먹었던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막막해지죠? 저도 그렇습니다. 뭐부터 할까?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할까? 별별 방법을 다 구상해 봅니다. 하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소설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조금은 제 이야기에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소설은 펄벅이 1961년에 발표한 14개의 이야기 14 스토리즈라는 단편집에 수록된 단편들 중에 하나인 미인이라는 작품입니다. 펄벅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 1892년 6월에 태어났습니다. 작가 펄벅에겐 한국식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아시죠? 제가 지난번 펄벅 작품을 읽어드릴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펄벅의 한국식 이름은 박진주입니다. 펄이 우리말로 하면 진주이고 벅이라는 글자는 우리나라의 성씨인 박과 제일 가까워 보이니 자연스럽게 펄벅이 박진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저의 추측입니다. 꽤나 그럴듯한 해석이죠. 그리고 펄벅은 세계의 명작 대지와 더불어 아들들, 분열된 집이라는 3부작을 쓰고 그것으로 193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또 그 이전 1932년엔 퓰리처상도 받았지요. 작가는 어린 시절 선교사인 부모님을 따라 중국으로 넘어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 중국인들과 섞여 살면서 본인 자신을 중국인으로 생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애정이 컸다는 의미겠죠? 그녀의 그런 남다른 중국에 대한 애정이 대지를 쓰게 한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 대한 관심도 많았는데 그 관심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 오늘 읽어드릴 소설 미인입니다. 전통적인 일본 사회가 서구 사회로의 새로운 변모를 해나갈 때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에 대한 일면을 아주 재미있게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하 그렇구나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며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펄벅의 단편소설 미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의 감상평과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미인 펄벅. 오므라 부인은 주방에 있는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다. 아직 5시였지만 도쿄는 이미 겨울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아이들이 돌아올 시간이었다. 셋수의 발이 젖지 않았어야 할 텐데. 12살이면 어느 정도 철이 들만한데도 셋수는 요즘 여자아이들답게 늘 꿈속에만 빠져 있었다. 옛날에는 신발 없이 학교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실내에 들어서려면 문 앞에서 신발을 벗고 학교를 나설 때면 다시 계단을 찾아 신어야 했다. 하지만 이젠 학교 자체가 서구화되는 바람에
아이들도 아니건 바뀌건 신발을 신고 다녔다. 어디건 마찬가지였다. 바로 그때 정원 문가에서 아들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왔어요. 토루. 토루가 신발을 벗어던지고 안으로 달려들어왔다. 최소한 그녀의 집만큼은 여전히 일본식이었다. 그녀는 집안에서 신발 신는 걸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무라 부인은 개수대로 가서 깨끗한 수건 하나를 세차게 흘러나오는 뜨거운 물에 적셨다. 토루, 이리 오렴. 토루가 오른손에 줄로 묶은 책꾸러미를 들고 눈앞에 서자 오무라 부인은 따뜻한 수건으로 아들의 얼굴을 꼼꼼히 닦아주었다. 자, 이제 손 주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니? 분필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집에 계세요? 토루는 매일 똑같은 질문을 던졌고 그때마다 그 질문이 단검처럼 오무라 부인의 심장을 찌르곤 했다. 소녀는 막 자라나는 중이었고 아버지가 필요했다. 아버지가 아주 바쁘시다는 건 너도 알잖니? 너하고 놀아주려고 집에 일찍 들어오실 순 없단다. 어디에 가시는데요? 얘기해 줬잖니? 바에 가시는 거 다 알아요. 책을 방에 갖다 놓으렴. 세수가 오는 대로 저녁을 먹자꾸나. 토루는 그 자리를 떴고 오무라 부인은 여다지 종이문 넘어 토루가 옆방에서 토닥거리며 책을 정리하는 소리를 들었다. 토루는 착한 아이였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비해 차분한 편이었고 생각도 깊었다. 그녀는 오늘 밤 남편에게 토루가 한 얘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 저 왔어요. 세수였다. 헌칠하고 날씬한 소녀 세수는 소리 없이 주방으로 건너왔다. 신발은 벗었고 양쪽 귀 뒤로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모습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길이 막혔어요. 버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계속 멈춰섰어요. 평소 때보다 더 그랬다는 거니? 오무라 부인은 최대한 무심한 투로 말을 건네면서도 예쁜 외동딸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세수는 조숙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이 도쿄라는 도시에서 소녀들은 너무 빨리 자라났다. 그들은 자유롭게 외출을 했고 서구의 영화를 관람했고 미국의 젊은이들을 따라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나마 오무라 부인은 세수가 로큰롤 공연장에 가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었다. 세수가 맨 처음 공연장에 가게 해달라고 졸라댔을 때 그녀는 직접 딸의 손을 잡고 그곳까지 동행했다. 다른 여자애들도 모두 간단 말이에요. 라고 말하며 세수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그럼 나도 같이 가. 오무라 부인은 그렇게 말했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겠어. 거기서 본 광경은 오무라 부인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거대한 공연장에서 그녀는 수많은 젊은이들 틈에 둘러싸여 있었다. 놀랍게도 관중 대부분은 소녀들이었다. 무대 위에선 젊은 남자 가수들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걸 정말 노래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은 서양음악과 카우보이 음악 그리고 그녀로서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금방 얼굴이 붉어질 법한 사랑 노래들을 울부짖듯 불러댔다. 하지만 그 요란스러운 음악도 소녀들이 지르는 고함소리와 신음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애들은 정말 일본 아이들이 맞았던 걸까?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은 처음엔 한 명, 이어서 20명 이상 무대로 뛰어올라 가수들의 목에 화환을 걸어주고 심지어는 뺨에 입까지 맞추었다. 그녀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그 자리를 부랴부랴 빠져나왔다. 안 되겠어, 세수.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절대 공연장 가는 걸 허락 못하겠구나. 이렇게 못을 박아놓긴 했지만 세수가 그 후로 정말 거길 가지 않았는지는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새로운 것으로 가득한 도쿄에서는 어떤 엄마도 자기 자식들을 확신할 수 없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그 불충성한 생각들을 한쪽으로 밀쳐냈다. 그녀의 어머니는 늘 오므라 부인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모름지기 여자란 생각 속에서도 남편에게 불충성해선 안 된단다. 오므라 부인은 프라이팬 위에 생선을 올려 굽다가 고개를 들었다. 세수가 손을 씻더니 곧이어 식탁 위에 밥 공기와 젓가락을 올려놓았다. 아버지 것도 놓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늦으시는 거 알면서 새삼스럽게. 모녀의 사이로 침묵이 내려앉았다. 정적을 깨뜨린 건 이번에도 세수였다. 전 엄마가 왜 아빠가 매일 밤 바에 가시는 걸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맑은 국에 넣을 당근을 꽃 모양으로 썰고 있던 오므라 부인은 일손을 잠시 멈추었다. 내가 허락을 했다고? 엄마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아빠는 늘 바에 가셨어. 전쟁 전에는 안 가셨잖아요. 전쟁 전에는 게이샤 집에 가셨지 않니? 요즘은 바에 있는 여자들이 게이샤를 대신하는 거지. 너도 알잖아. 엄마는 왜 그걸 참고 사세요? 오므라 부인은 칼을 내려놓았다. 이제 게이샤 집이 사라졌으니 남자들은 바에 갈 수밖에. 아니면 달리 갈 데가 없잖니. 그냥 집에 있으면 되죠. 오므라 부인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거칠애로 살짝 웃어 보였다. 자신이 오직 머릿속에만 담아뒀던 생각을 딸이 소리내서 말하는 걸 들으면서 느끼는 고통을 감추기 위해서였다. 엄마, 난 엄마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 구식이에요. 세수의 목소리는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오므라 부인의 손이 곧 아래로 내려갔다. 아빠가 집에 계셨으면 좋겠다고? 내 아빠는 너희가 태어나자마자 집 밖으로 나가셨어. 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를 견디지 못하셨지. 거기에다가 사업도 있으시고. 세수가 경멸조로 말했다. 사업이요? 바에서요? 무슨 그런 사업이 다 있어요? 오므라 부인은 다시 칼을 쥐었다. 그러고는 다시 위험이 깃든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못 써. 남자들은 정종 한잔하면서 사업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내 아빠가 말하시길 모든 사업 거래는... 이때 세수가 끼어들었다. 아빠는 매일 새벽 2시가 다 돼서 들어오시면서 그때까지도 엄마가 미소와 동정어린 표정을 짓고 기다리고 계시길 원하시잖아요. 가엾기도 해라. 고단하시죠? 자, 여기 차 드세요. 목욕물도 따뜻하게 받아놓았어요.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세요. 엄마 목소리를 흉내내는 세수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너무 완벽해 오므라 부인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 모르긴 몰라도 그 시간에 자지 않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들었던 거다. 그러면 못 써. 버릇없이. 그녀가 엄하게 말했다. 그러자 세수는 동동 발을 굴렀다. 엄마 자신은 생각 안 하신다 쳐도 우리 생각은 좀 해주세요. 엄연히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우린 언제 아빠를 만나죠? 일요일이나 휴일에 몇 시간? 그게 과연 토루에게 좋을까요? 저는 상관없지만요. 그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더니 몸을 돌렸다. 난 아빠 얼굴도 까먹었어요. 길가에서 마주쳐도 그냥 지나쳐버릴 거예요. 못 알아보고. 말을 마친 세수는 주방을 휙 떠났지만 오므라 부인이 소리쳐 다시 불렀다. 세수, 이리 돌아오렴. 소녀는 내키지 않는 몸짓으로 돌아와 반쯤 열려있는 문가에 섰다. 오므라 부인은 주춤대며 딸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마치 다 자란 처녀처럼 보였고 그래서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엄마라면 어떻게 할 건데? 나라면 아빠하고 함께 바에 가겠어요. 세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오므라 부인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후 그녀는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당근을 든 자기 꼴이 좀 기이해 보이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요즘 젊은 여자들은 정말로 바에 가요. 세수가 말했다. 남편하고 같이 가죠. 그럼 그 다음부터 남편들은 바에 가는 걸 그만두게 돼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아니? 학교에서 들은 얘기예요. 결혼한 언니가 있는 애들이 얘기해 주죠. 오므라 부인이 소스라치며 놀랐다.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네. 세수가 대꾸했다. 왜? 어때서요? 조금만 있으면 우리도 성인이 될 텐데요. 우리는 이 다음에 엄마들처럼 그렇게 남편이 딸을 들락거리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오므라 부인은 딸이 동그스름하고 예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인매가 몰라보게 견고해지고 짙은 두 눈동자에서 발산되는 시선도 무척 당당해졌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달랐다. 달라도 아주 달랐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주방 조리대로 향했다. 옷 갈아입고 토르를 데리고 오렴. 저녁 먹은 다음에 두 사람 다 숙제를 하고 내 분홍색 드레스는 거의 다 만들었단다. 저녁 시간은 여느 때처럼 흘러갔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오므라 부인이 상을 치웠다. 실내용 기모노를 입은 아이들이 좌식 책상에 앉아 책을 펼치자 오므라 부인도 아이들 곁에 앉아 세수가 입을 분홍색 드레스를 만들기 시작했다. 세수는 눈동자와 머리칼 색이 짙어 분홍색이 잘 어울렸다. 오므라 부인으로서는 세수가 여느 요즘 애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바랜 금빛으로 머리를 염색하려 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참 기묘한 유행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미인 하면 일단 머리칼이 검띠 검어야 했다. 하긴 요즘은 모든 게 기묘했다. 예를 들어 바만 해도 그랬다. 그녀는 예전의 게이샤 집이 더 좋았다. 게이샤들은 나름대로 기품 있는 여인네들인데다가 남편도 있었다. 하지만 이 바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란 문득 세수가 한 얘기가 생각났다. 어쩌면 아이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직접 바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당연히 그녀로서는 남편이 매일 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난 뒤의 그 한없이 긴 밤을 무얼 하며 보내는지 알 권리가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하룻밤도 더 이상은 그냥 이대로 앉아서 보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자정까지 몇 시간을 흘려보내고 또 두 시간을 더 보내며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식의 하룻밤 말이다. 그렇다. 세수의 말은 정확한 사실이었다. 2시 무렵, 아니 때로는 그보다 30분 정도 더 늦게 남편이 마침내 돌아오면 그녀는 억지 미소로 솔직한 마음을 감추며 상냥하게 그를 맞이하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녀 자신과 관련된 근심 걱정 따위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그에겐 모든 게 허용되고 모든 게 용서되어야 했다. 이 시대 모든 남자들이 그렇듯이. 세수가 던진 말들은 오랫동안 상처를 품고 있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구식인지도 몰랐다. 또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지도 몰랐다. 결국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자 드디어 그녀는 일을 버리기로 했다. 그녀 스스로도 자기가 결심한 일에 놀랄 정도였다. 문득 그녀는 옷을 개켜놓은 옷장으로 다가갔다. 미 군정시기 때 구입한 서구식 드레스를 꺼내기 위해서였다. 그때 남편은 말했다. 서구식 옷 한 벌은 있어야 하지. 그래야 미국인들이 좋아하거든. 결국 그녀는 파란색 실크로 만든 투피스 정장을 샀지만 군정기간이 끝나고 나자 한 번도 입지 않았다. 치마가 짧아서 입으면 살짝 흰 다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늘 밤 오므라 부인은 이 옷을 입었고 세로의 머리를 빗어
뒤로 따올렸다. 진주 목걸이도 했다. 드디어 그녀는 립스틱까지 살짝 바르고 거울 앞에 섰다. 굳이 말하자면 오므라 부인은 예쁘지도 않고 못생기지도 않은 평범한 외모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녀가 원했던 모습이기도 했다. 추레한 옷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또 나름대로 우아한 여성미가 묻어났다. 기모노를 입으면 보다 근사하겠지만 바에서는 너무 도드라져 보일 터였다. 일전에 그녀가 바에서 일하는 여자들은 기모노를 입느냐고 묻자 남편은 짧게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 그녀는 조용히 정원 출입문을 빠져나왔고 아이들이 안에 있었으므로 자물쇠를 잠갔다. 그러고는 택시를 잡아탔다. 바 금월로 가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금월 바는 시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고급 바였다. 택시기사는 북적거리는 밤거리를 향해 힘차게 차를 몰았다. 여느 택시기사와 마찬가지로 그도 말을 걸어왔다. 혼자 가시는 건가요, 아가씨? 제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그녀가 말했다. 자기가 너무 침착하게 이 말을 했다는 사실에 그녀는 무척 놀랐다. 기사가 웃음을 터뜨렸다. 옛날 일본은 사라졌군요. 승객들로 가득한 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리며 기사가 말했다. 여자들이 남자하고 바에 같이 다니면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그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운전기사의 수다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모든 게 변했어요. 집안은 텅 비었고 사무실과 바는 여자들로 넘쳐나죠.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찾고 있어요. 요즘 남자들은 원하는 누구든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옛날 여자들은 빼고요. 하긴 누가 나이 든 여자를 찾겠어요? 남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기사는 상스럽게 낄낄거렸고 그녀는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대화를 나눌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아챈 기사는 거슬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노래를 그만둬달라고 요구할 만한 용기가 없었다. 정말로 그녀는 이제껏 단 한 번도 혼자 택시를 탄 적이 없었다. 몇 분 뒤 기사는 급하게 좌회전을 해서 길게 뻗어있는 좁은 골목길로 택시를 몰았다. 잠시 후 그녀는 한 가게의 문 앞에서 털이 보풀보풀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 셋이 미소 띈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하는 장소에 도착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택시 주위로 모여들었지만 승객이 여자 혼자인 걸 보고는 뒤로 물러섰다. 이 손님은 남편을 찾으러 오셨소. 기사가 설명을 했다. 세 사람 다 조심하라고. 여자들은 소리를 죽여 킥킥 웃어댔다. 오므라 부인은 여자들에게나 기사에게나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낯선 환경에 잔뜩 겁을 먹은 상태라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게 급선무였다. 그녀는 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한 뒤 문가에 선 여자들에게 몸을 돌렸다. 저 말씀 좀 묻겠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남편을 만나러 왔거든요. 남편분이 누구시죠? 제일 키 큰 여자가 물었다. 오무라 씨라고 사쿠라 제조회사 부사장님이세요. 여자들이 뒤로 물러섰다. 아, 오무라 씨, 알아요. 참 좋은 분이시죠? 남편의 이름을 말하자 그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바의 현관 안쪽 넓은 홀로 그녀를 안내하며 이렇게 소리쳤다. 마마, 오므라 부인이 오셨어요. 금방 마담이라는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예쁜 외모의 그녀는 얼추 35살쯤 되어 보였지만 여전히 날씬하고 생기가 넘쳤다. 목 부분이 깊이 파이고 소매는 없고 치마는 아래까지 치렁치렁 흘러내려온 서구 스타일의 노란색 새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다정하게 두 손을 내밀며 말했다. 오므라 부인,
애정이 깃든 목소리였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므라 씨는 지금 바에서 한잔 하고 계세요. 위스키를 아주 좋아하시죠? 늘 드시는 게 있어서 항상 그걸 내드립니다. 오므라 씨께서 사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오므라 부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얼굴이라도 붉어지면 난처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다. 만나기로 한 건 아니고요. 저 혼자 그냥 왔어요. 마담은 즉각 이해를 한 듯했다. 아, 그러세요. 우린 여성분들도 환영이랍니다. 메인바로 들어가시기 전에 다른 룸에서 조용히 한잔 하시겠어요? 예, 그러는 게 좋겠네요. 오므라 부인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왠지 이렇게 직접 오고 나니 남편과 만나는 것을 미루고 싶었다. 그녀는 마담을 따라 한 작은 방으로 갔는데 그것은 탁자 하나와 의자 두 개가 전부였다. 앉으세요. 마담이 쾌활하게 말했다. 마실 거는 달콤한 걸로 드릴게요. 음료를 가져오는 아이가 잠시 말동무가 되어 드릴 거예요. 부인께 딱 맞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가게에서 최고인 아이죠. 그녀는 밝게 미소를 지어 보인 뒤 긴 치맛자락을 찰랑이며 바삐 방을 나섰다. 오므라 부인은 미동 없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 오랜 기다림은 아니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한 아름다운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오므라 부인은 즉각적으로 그녀가 대단한 미인이라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또 그렇게 젊은 여자, 그러니까 나이 어린 여자는 아니라는 것도 눈치챘다. 그녀는 대략 28살쯤 되어 보였는데 서구식 빨간 드레스를 입었지만 요즘 아이들처럼 머리를 짧게 잘라 중구 난방으로 뻗치게 하는 대신 긴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뒤로 높이 따올린 모습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길쭉한 잔 두 개를 담은 쟁반을 내려놓은 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다. 오므라 부인도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조금 굽히며 인사를 건네고 함께 자리에 앉았다. 미인이 먼저 말을 건넸다. 오므라 부인이시죠? 네. 마마상께서 부인 시중을 들라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원하실 때 오므라 씨를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님 지금 직접 가셔도 되고요. 바에 다른 여자들도 있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미인은 미소를 지었다. 고전적인 하얀 계란형 얼굴에 작은 입의 인매가 무척 아름다웠다. 입을 열면 하얗고 고른 치아가 드러났다. 딱히 부인 같은 분들은 아니지만 때로 젊은 부인들이 남편하고 같이 오시곤 하죠. 새로운 풍습이에요. 그들은 왜 이곳에 오는 거죠? 오므라 부인이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여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사뭇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마음 따뜻한 미인은 가만 보니 적이 아니라 의도적이긴 해도 벌써 그녀의 친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바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자신이 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던 차였다. 미인이 부드럽게 웃었다. 부인 자신한테 왜 오셨는지 여쭤보세요. 순간 오므라 부인은 울고 싶어졌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놀라웠다.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오므라 부인은 더듬거리며 말했다. 몇 년 동안이나 매일 밤을 새벽 2시가 되기를 기다리며 홀로 방 안에 앉아있는 게 어떤 건지. 그런 다음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반갑게 남편을 맞이해야 하죠. 벌컥 화를 내거나 행여나 집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다른 부인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도 부인께서는 운이 좋으신 거예요. 오므라 씨께서는 미래를 갖지 않으세요. 그저 오셔서 술을 드시고 농담도 좀 하시고 이따금씩 사업 파트너와 함께 오시기도 하고 그게 전부예요. 미인은 이 대목에서 문득 부끄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우아하게 오른손을 들어 오므라 부인에게 포도주를 한 잔 들라고 권유했다. 두 사람은 함께 포도주를 마셨고 이어서 미인이 말을 이었다. 물론 오므라 씨도 단골 아가씨가 있으십니다. 그 아가씨가 그분 곁에 앉아 술을 따르고 너무 과음하시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곤 하죠. 하지만 그게 전부예요. 오므라 씨는 절대 그 아가씨를 호텔에 데려가는 일이 없으세요. 호텔이요? 미인이 자부심이 깃든 목소리로 대답을 했다. 이곳은 아주 점잖은 바예요. 오므라 부인, 마마상은 이곳에서 밀회를 즐기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은 영업 후에 어디 호텔 같은 데서 이루어지죠. 우린 항상 2시에 문을 닫죠. 마마상은 무척 엄격하시거든요. 오므라 부인은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을 응시하며 귀를 기울였다. 이건 공평하지 않아요. 오므라 부인이 마침내 말했다.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뭐가 공평하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당신 같은 여자들. 저 같은 여자들이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들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모님도 무척 아름다우세요. 당신과는 비교할 수 없죠. 오므라 부인,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데요. 아니요, 약속은 됐고요. 전 그저 한 가지만 묻고 싶네요. 예, 그러세요. 이제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이어서 자제하려고 들기도 전에 오래된 습관과 유구한 전통 속에서 억압당해온 슬픔, 상처받은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오므라 부인에게서 터져나왔다. 부드러운 얼굴, 짙은 빛깔의 섬세한 눈, 가냘픈 손, 맞은편 미인의 이 모든 모습들이 그 분출을 일으킨 것이다. 그녀는 울먹이며 말을 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아름다운 여자를, 당신 같은 여인들은 우리를 생각해줘야 해요. 우리는 힘들게 집안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죠. 그냥 보면 우린 종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역시 여자고 우리들이 남편을 원해요. 하지만 당신네들이 그 남편들을 훔쳐가죠. 그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가요.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웃음. 그래서 남편은 입을 꾹 다문 채 텅 빈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죠. 전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더 깊은 외로움을 느껴요. 처음엔 놀라움으로 가득 찼던 미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방어의 기색, 고통의 기색을 띠기 시작했다. 장밋빛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길고 검은 두 눈썹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가볍게 떨리고 있는 섬세한 두 손을 깍지 끼어 부드러운 턱 밑에 갖다 댔다. 미인은 마치 여자가 우는 모습을 생전 처음 본다는 듯 주의 깊게 흐느끼는 이 가정주부를 바라보았다. 몰랐어요, 오므라 부인. 전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저, 오므라 부인, 전 그분이 싫어요. 오므라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울음을 삼켰다. 어떻게 그 일을 싫어할 수 있죠? 그녀가 성을 내며 다그쳤다. 그 이는 좋은 분이에요. 그분도 남자죠. 미인이 말했다. 전 모든 남자가 싫어요. 오므라 부인은 그녀의 검은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남자를 싫어한다고요? 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두 손은 꽃잎이 느슨하게 달린 꽃처럼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 많은 남자들이 다 똑같아요. 정말이지 멍청해요. 모두들 자기가 매력이 넘치는 줄 알아요. 오므라 부인은 미인에게 점점 노여움이 쌓여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쏘아붙였다. 바로 당신들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다. 오므라 부인에게는 오므라 씨, 오직 이 한 남자밖에 없었다. 미인은 소매자락에서 부채를 꺼내 몸의 열기를 식히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똑같이 대한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어떻게 오로지 자기한테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 남자들이라면 모두에게 지쳤어요. 제가 이 바에서 얼마나 오래 일한지 아세요? 12년이에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16살이었다는 게 믿어지세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12년 동안 아첨을 떨고 구슬리고 가장을 하고 바보 같은 우스갯소리를 들었죠. 부인께선 오직 한 남자만을 대하면 되시지만 전 수백 명의 남자를 상대해 왔어요. 그 남자들은 다 지푸라기 하나만큼의 차이도 없어요. 모두들 허영심으로 가득하고 거만하고 이기적이고 멍청하고. 오무라 부인이 말을 막고 끼어들었다. 아가씨에겐 아이가 없어서 그래요. 미인은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말했다. 그 지적은 감사하게 받아들일게요. 그녀는 부채를 접어 다시 소매자락에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탁자 위에 팔꿈치를 괴고 얼굴을 오무라 부인 쪽으로 가까이 가져간 다음 진지하게 운을 뗐다. 제가 부인처럼 한가하다면 전 작은 가게를 하나 내겠어요. 옷가게요. 6명의 여직원을 고용해서 대사람은 옷을 만들게 하고 저는 디자인을 하고 나머지 2명은 가게를 보게 하는 거죠. 이런 남자 상대하는 일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절대.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지 그래요? 오무라 부인은 가슴뼈 아래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왜 나 같은 여자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옷가게를 여세요. 그리고 내 남편을 내버려 두라고요. 아이들과 내겐 그이가 필요해요. 사실 이 대목에서 그녀는 문득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다. 일본 말에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자체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 영화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영어로는 그와 관련된 문장을 알고 있었다. 그 외에도 그녀는 스위트하트나 달링 같은 단어들도 익혔는데 역시 일본어에는 견줄만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남편을 향한 사랑이라는 건 너무 심오해서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런 사랑은 오직 다정다감하고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녀가 용감히 말을 이었다. 우린 그 일을 사랑해요. 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마도 그녀는 오무라 부인의 고조된 감정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제가 무척 게으르다는 거예요. 10년 넘게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대낮까지 늦잠을 자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일어나서 뭘 좀 먹고 나면 저희 집 가정부가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죠. 그럼 전 거울을 한번 보고 이제 남자 손님들을 지켜 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 손쉽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이제 그 생활을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당신의 게으름 때문에 난 매일 밤을 혼자 보내야 하고 아이들은 아버지를 빼앗겨야 하는 거군요. 오무라 부인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러자 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게으른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방 안을 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두 뺨 위로 내려온 부드럽고 검은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긴 뒤 입술을 깨물고 어깨를 으쓱하고 미소를 지어 보이더니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고는 오무라 부인의 맞은편에 앉았다. 부인께서 옷가게를 해보시는 건 어때요? 매일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자녀분들은 학교에 가고 저녁 시간에는 혼자 계시고요. 난 옷가게를 하고 싶지 않아요. 오무라 부인이 말했다. 그럼 다른 거라도. 미인이 거듭 권유했다. 남편분이 그걸 알게 하세요. 부인께서도 나름의 삶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가족들에게는 그리 중요치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당신네들한테 지금보다 더 빠져들게 하라고요? 그런 조언은 사양하겠어요. 전 그렇게까지 멍청하지는 않으니까요.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 오무라 부인은 방을 빠져나와 바 밖으로 나섰다. 그리고
남편에게 여기 온 것을 알려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 골목길에 서서 바 쪽을 돌아보았다. 미인이 문가에 나와 생각에 잠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오무라 부인을 보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오무라 부인은 손도 흔들지 않고 미소도 짓지 않았다. 대신 거리로 나서 택시를 잡은 뒤 말없이 뒷좌석에 올라탔다. 두 가지 이야기가 그녀의 마음속에 명료하게 남아있었다. 하나는 그 미인이 모든 남자를 경멸한다는 이야기였고 다른 하나는 그녀, 즉 오무라 부인도 자신만의 삶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신기했다. 이후 그녀는 문득 그런 삶의 모습이 왠지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다.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이 2시가 넘어 돌아왔을 때도 진심으로 얼굴에 웃음을 띠며 맞이할 수 있었다. 방금 우려낸 차예요. 드세요. 그녀가 말했다. 피곤해 보이시네요. 낮에도 일하시는데 밤까지 그렇게 업무 때문에 고생을 하시니 당신은 정말 양심에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는 가볍게 끙 하는 소리를 내며 낮은 탁자 옆에 앉았고 아내는 차를 따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전 그동안 좋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편하게만 지냈죠. 당신이 밤늦게까지 바에 계시지 않아도 되도록 저도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지? 그가 별 관심이 담기지 않은 투로 물었다. 옷가게가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탁자 너머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옷가게라. 그가 아내의 말을 되풀이했다. 돈은 어디서 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 건 바에서 일하는 여자들이나 나중에 모아둔 돈으로 나이 들어 하는 거라고. 당신은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맞는 말씀이세요. 그녀가 사려 깊게 말했다. 모아둔 돈이 없죠. 바에서 일하는 여자만큼 운이 좋지 않은 거죠. 그가 눈꼬리를 치켜뜨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는 하품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고 오무라 부인도 차주전자와 찻잔을 치우고 역시 자리에 누웠다. 아무것도 변한 건 없었는데도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스스로의 삶을 갖는 것에 대한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후로도 오무라 씨는 여전히 바에 출입했고 그녀는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고 나면 밤 시간을 외로이 홀로 보냈다. 그로부터 두 달 후 그녀는 다시 미인을 찾았다. 이번에는 그곳을 찾는 것이 조금 더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웃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의 요구를 거절하기까지 했고 바의 출입문 근처에 3355 모여있는 여자들에게도 좀 지나갈게요 라고 말하며 자신있게 바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이번엔 마담이 모습을 보이는 대신 곧바로 미인이 들어왔다. 오무라 부인, 그녀가 따뜻하게 환대하며 말했다. 와주셔서 너무 기뻐요. 오늘 마침 잘 오셨어요. 부인께서 제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어 주셨는지 아세요? 부인께서 떠나신 뒤로 생각을 해보았죠. 남편께서 매일 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동안 부인께서는 홀로 남아 하인처럼 일만 하셨는데 전 그토록 게으르게 살았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결국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옷가게 하나를 차렸죠. 작은 가게예요. 뒤쪽에는 제가 살 수 있는 작은 방도 하나 딸려 있고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부인께서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시작하려니까 좀 두려워서요. 오무라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예전에도 왔던 이 방의 테이블 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을 했다. 전 집을 떠날 수 없어요. 마침내 그녀가 답하자 미인이 제안을 하나 했다. 오무라 씨가 바에 계시는 동안만 나오시면 되잖아요. 그녀의 모습은 애처로울 정도로 무력해 보였고 동시에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오무라 부인도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다. 이 기회를 놓칠까 싶어 미인은 작고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 오무라 부인의 손을 잡았다.
혼자 해나가는 것에 익숙해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직원 6명을 하나씩 구할 거예요. 계속 저 혼자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고요. 당신 어머니는 안 계세요? 오무라 부인이 물었다. 누이나 친구라도? 아무도 없어요. 미인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멀리 홋카이도에 있어요. 이젠 연락도 끊겼죠. 부모님은 농사일을 하시는데 겨울 혹한기에 저를 팔아버리셨어요. 이젠 부모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두 여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오무라 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래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오무라 부인의 삶은 뒤바뀌었다.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그녀는 매일 밤 옷가게에 나갔다. 미인은 가게 털을 아주 잘 골라놓았다. 가게가 긴자거리 부근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다. 또 미인은 장사 재주도 있었다. 문가에 서 있거나 창가에 서서 뭔가를 하고만 있어도 모두들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남자들은 그녀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에 이끌려 걸음을 멈추었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뭘 보는지 궁금해하며 가던 길을 멈췄다. 그러고는 남자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옷을 샀다. 미인은 영리했고 옷들도 독특했기 때문에 금방 가게가 번창해 얼마 안 가 여직원 둘까지 채용할 수 있었다. 직원 한 명은 바느질을 했고 다른 한 명은 손님을 맞았다. 그러는 사이 오무라 부인과 미인은 자매처럼 지내게 되었다. 한편 오무라 씨는 한동안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빠를 들리지 않은 것이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깜짝 놀란 오무라 부인은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늘 밤 무척 가게에 나가보고 싶었다. 미국에서 신간 패션 관련 서적들이 도착을 해서 미인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볼 계획이었던 것이다. 오무라 씨는 시가를 피우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오늘은 바에 안 가세요? 오무라 부인이 마침내 물었다. 안 가? 오무라 씨가 답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다시 그녀가 물었다. 그러자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내 집에서 저녁시간 조용히 보내는 게 이상한가? 물론 아니죠.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는 걸 보고 살짝 놀라며 그녀가 말했다. 워낙 특별한 경우라서요.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어 신문으로 다시 눈을 돌렸다. 그의 코에서 두 줄기 연기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시계를 흘끗 바라보았다. 이미 30분이나 늦은 상황이었지만 전화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가 오무라 씨 팔꿈치 부근에 있는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점점 다급해졌고 동시에 더욱 용감해졌다. 집에 계시니까 말인데 그녀가 말했다. 저 외출 좀 해도 되겠어요? 그가 신문 너머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딜 가려고? 친구 좀 만나려고요. 그는 아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남편이 처음으로 일찍 집에 들어온 날인데 당신은 밖으로 나가겠다고? 당신이 집에 안 계시면 늘 아이들 때문에 집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집에 계시니 다녀와. 그가 짧게 말했다. 날 혼자 두고 다녀오라고. 난 아이들이나 돌보고 있을 테니 당신은 당신 생각이나 하라고. 오무라 부인은 그가 동정을 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무척 야속하게 여겨졌다. 지난 몇 년간 그녀가 홀로 지내지 않은 밤은 과연 며칠이나 된다고. 고마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가게에 도착한 오무라 부인은 미인에게 남편과 나눈 대화를 모조리 얘기했고 미인은 크게 관심을 기울이며 경청했다. 미인의 매혹적인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던 오무라 부인은 그때서야 남편이 왜 바에 가지 않았는가를 알 것 같았다.
당신이 거기에 없어서예요. 문득 오무라 부인이 말했다. 그리고 그 말에 죄책감을 느꼈다. 지금 남편이 사랑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자와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미인이 말했다. 전 다시는 남자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이젠 거짓말 안 해도 되고 입에 침을 발라가며 선생님 근사하세요 라고 안 해도 오무라 부인이 끼어들었다. 우리 그이는 나름대로 근사한데? 미인이 웃음을 터뜨렸다. 부인은 참 재밌으신 분이에요. 어쨌든 더 이상 남자 얘기로 시간 낭비하지 말기로 해요. 미국에서 날아온 새로운 패션을 같이 보실래요? 나머지 시간 동안 두 여인은 미국 여자들과 그들의 패션에 대해 무척이나 유쾌하게 의견을 나눴다. 또 이 책의 사진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미인은 미국인의 대담한 분위기와 일본인의 미묘한 분위기를 결합해 일본 여인들의 체형에 맞는 옷을 몇 벌 디자인했다. 눈에 띄지 않게 드러내는 거죠. 미인이 말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요. 오무라 부인은 미인의 영리한 안목에 감탄하며 들었다. 그리고 미인에게 말했다. 당신한테서 참 많은 걸 배워요. 두 여인은 자매 사이의 그것처럼 애정이 깃든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어 계속해서 일에 몰두했다. 오무라 부인은 2시가 다 되어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집이 어둠에 잠겨있기를 바랐지만 아직도 거실불이 환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무라 씨는 미소도 띄지 않고 물론 뜨거운 차도 준비하지 않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방 한가운데 탁자 옆에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은 채 질책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밖에 나가 있는 동안 그가 위험있게 말을 내뱉었다. 당신 아들 토루가 복통을 일으켜 거의 죽다시피 했어. 생선 먹은 게 이상하다고 하더군. 그녀는 깜짝 놀라 옆방으로 달려들어갔다. 토루는 뺨에 손을 얹은 채 다다미 방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토루의 이마에 손을 짚어보았다. 열은 없었지만 토루가 잠에서 깨 눈을 떴다. 배 아파? 그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팠어요. 토루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뜨거운 인삼차를 끓여주셔서 괜찮아졌어요. 와, 참 좋은 아버지시구나. 그녀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소녀는 미소를 지었고 이내 눈을 감았다. 오무라 부인은 다시 거실로 나왔다. 인삼차도 끓여주시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차 끓이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날 바보로 하나? 오무라 씨가 말했다. 그리고 크게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다. 당신 기다리느라 아주 지쳐버렸어. 기다리실 필요 없었는데. 그녀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지. 그가 힘있게 말했다. 이 밤늦은 시간에 어떻게 걱정을 안 하나. 아직도 젊고 예쁜 여자가 밖에 나가 있는데. 그는 아내를 바라보지도 않고 이 놀라운 말을 툭 내뱉더니 이윽고 기모노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녀를 곁눈질로 슬쩍 바라보았다. 오무라 부인은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그 오랜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그녀의 외모나 행실을 칭찬하는 말을 입에 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문득 그녀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아니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역시 일본어에는 그런 말이 없었고 만일 영어로 I love you라고 하면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자기를 바라볼 것 같았다. 이 여자가 어디서 그런 영어 말을 배웠지? 하면서 말이다. 결국 그녀는 울컥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제가 옷가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문을 닫던 그가 움직임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봤다. 무슨 옷가게? 당신이 그러셨잖아요. 나한텐 가게 낼 자금이 없다고. 왜? 자금이 있어?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당당하게 그를 바라봤다. 그럼 못하는 거지?
하고 있어요. 그가 탁자 넘어 그녀의 얼굴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럼 새벽 2시까지 옷가게에 있다 왔단 말이야? 옷을 디자인했어요. 제 사업 파트너하고요. 사업 파트너? 그가 갑자기 벌컥 화를 냈다. 그러고는 아내에게 다가가 팔을 움켜쥐었다. 뭐 하는 녀석이야? 그녀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녀석이라뇨? 당신 사업 파트너 말이야. 그는 동그랗게 뜬 아내의 눈을 노려보며 두 팔을 움켜잡고 흔들어댔다. 내가 속았군. 여자는 누구든 믿을 게 못 되지. 하지만 내 아내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오다니. 그녀는 몸을 비틀어 그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다.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그동안 쌓였던 노여움이 일순간 몰아닥쳤다. 복수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남편을 향해 신랄하게 모든 걸 다 퍼부을 수 있는 기회였다. 숱한 세월 동안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온 건 바로 내가 아닌 당신이고, 결혼하자마자 게이샤 집에 간 것도, 그 이후론 바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도 당신이라고요. 당신은 언제나 바에 들러서 다른 여자들에게 당신의 시간, 당신의 생각들을 나눠줬죠. 하고픈 말들은 쌓여 있었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아니면 누가 이 남자를 사랑해 주겠는가. 누구도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 그 바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밤들을 낭비한 이 불쌍한 남자를. 여보. 그녀는 깊은 연민의 정이 담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제 사업 파트너는 여자예요. 자금은 그 여자가 냈고요. 어떻게 여자가 자금이 있을 수 있어? 오므라 씨가 다그쳐 물었다. 그 여자는 바에서 일을 했어요. 오므라 부인이 간단히 대답했다. 이윽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연민을 담은 눈빛으로, 남편은 서서히 사태를 파악해가는 눈빛으로. 두 사람 어떻게 만났지? 그가 다그치며 물었다. 전 밤마다 너무 외로워요. 당신이 그립죠. 그러다 어느 날 밤 당신을 찾으러 갔어요. 바에 갔다고? 오므라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네? 난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러실 거예요. 그 대신 한 아름다운 여인이 저를 상대해 주었죠.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지? 옷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왜? 세상 모든 남자들이 다 싫대요. 오므라 씨는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할 듯 비틀대더니 탁자 위에 걸터앉아 두 손을 얼굴에 파묻었다. 그래서 바를 떠난 거였군. 네. 물론 난 알고 있었지. 그 여자가 누구도, 손님들 중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왜 그렇게 계속 그곳에 다니신 거예요? 유쾌하거든. 그가 중얼거렸다. 아주 유쾌하지. 예쁜 여자들에 둘러싸여서 유쾌한 얘기만 들으니 유쾌해질 수밖에. 남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근사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면서도 꼭 그런 것처럼 믿게 되지. 오므라 부인은 남편이 너무 많은 걸 얘기했다고 느꼈다. 아내는 남편이 자기 앞에서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녀는 남편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전 그 여자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게 더 이해가 안 가요. 매일 밤 당신 곁에 있으면서도 당신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게 저로선 믿기지 않는걸요. 그는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손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해?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그녀가 되풀이에 말했다. 그는 기침을 하며 몸을 일으켰고 탁자 주위를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멈추어 서서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오므라 부인은 계속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모름지기 아내는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한다고 배운 대로였다. 남편이 한동안 말이 없자 비로소 오므라 부인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두 사람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잠시 동안 부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잠시 뒤 남편이 입을 열었다. 이제부터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마라. 요즘 세상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고는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서두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대답을 찾으셨나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죠. 세상을 바꾸려면 과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라고요. 뭘까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렇겠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한다는 거대한 명제를 먼저 생각한다면 막막하죠. 그런데 그 방법은 의외로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오무라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본인의 전통적인 여인상은 어떻습니까? 소설 속 주인공의 말을 빌리자면 남편과 함께 있을 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고 저녁엔 가족을 두고 혼자 외출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일 순 없겠지만 대략 이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무라 부인은 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무언가 시도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가는 바를 몰래 찾아가는 용기를 낸 것이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것을 스스로 해낸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그 바에 있던 여인인 미인의 극적인 변화를 만들었고 결국 남편도 변화시켰습니다. 오무라 부인 한 명의 변화가 주변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나비효과처럼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질문드렸던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의외의 간단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라는데 공감이 되시나요? 세상의 변화, 변혁을 위해선 많은 자본과 거대한 권력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인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펄벅의 미인을 읽어드렸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